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학교 겸손학과입니다. 제자학교 겸손학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11시 월간지 247호 읽어보신 분, 274호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호수를 하니까 잘 모르겠죠. 겸손 예수님의 비법이라는 내용인데요. 원래 설교를 몇 개월 전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먼저 하고 그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기사가 훨씬 먼저 나가고 한참 있다가 하게 된 게 그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참 많은 분들이 은혜롭다 하고 또 참 마음에 새겨야겠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겸손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겸손이 경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마 마음 가운데 깊이 공감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하나가 있고요. 네, 밝게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자, 여러분들 중에 오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가지 반응밖에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네, 아마 모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겸손을 이 땅에 옮겨놓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없어진 겸손을 회복시켜서 겸손을 갖게 하고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서 아버지와 같이 계실 때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졌던 그 성품,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 가지신 특성, 그것을 두자로 하면 뭐죠? 겸손. 네,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연약해지고 열매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 성취하신 그 겸손을 실제로는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서 가장 바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요. 이것을 보면 이것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탄이 가졌던 마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어땠습니까? 겸손은 회피하면서 높은 것을 원했죠.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겸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적인 영광은 모두 포기해버리는 그 겸손,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정말 먼지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는 그 겸손, 이런 겸손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또 능력으로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망은 뭐가 되겠습니까?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들, 그리고 정말 필요와 감정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면, 그리고 피차 간에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속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솔직하고 또 정직하다는 그런 구실을 들어서 변명을 하면서 모든 날카롭고 성내는 말을, 그리고 비판과 헐뜯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감정을 분노로 표현하는 것들,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 모든 생각들, 이것들은 우리 모두 자기 자만,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오는 교만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시험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생활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는 우리의 본 성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취하는 그 겸손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만약에 아니라 정말 속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라면 모든 이웃 형제에 대해서 우리의 일들이 겸손으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겸손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행동에서 언제나 어느 때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제일 큰지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연회석상에서 그리고 회중의 윗자리에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수 발을 씻겨 주시는 모범을 보인 것도 역시 겸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해도 실제로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등등 정말 겸손이 없이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 처음 3장 동안 계속 줄곧 하늘나라의 생명에 대한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4장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예.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빌립보는 서로 사랑으로 뭉친 교회로 유명하죠. 그런데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정신은 인간관계에서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웃에게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겸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나 재능이나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영적인 은사에 있어서나 모두가 나보다 덜한데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는 그 겸손을 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시기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앞에 다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을 볼 때 또 높임을 받는 것을 볼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 나는 오히려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요? 겸손 때문.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배워야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동료들의 실수를 보고 날카로운 말로 책망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하시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 나타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겸손의 결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그것을 놓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서로 참고 사랑하며 화평의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으로 협조하고 동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 오히려 방해가 되고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이 어찌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겸손,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되고 가장 작은 자로 취급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것. 예수님처럼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친구와 동료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그 겸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신을 기쁘게 내어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는 자신을 내어놓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한 비난과 말썽거리가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모든 미덕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애원하는 그때일지라도 우리 속에 바리새인적인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찬양하는 자리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또 회개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의 말을 옆에서 조용히 서로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모든 신자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주 성급하고 인내성이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고집만 있고 가혹한 비판과 불친절한 말로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온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아시죠? 나. 여러분 각자 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이 나라는 인물은 가장 매섭고 사나운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자는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가장 좋은 좌석, 제일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스스로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누가 상처를 준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내분들이 이 거대한 나가 떠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는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거룩한 분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정도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의 정도도 얼마나 큰가가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모시게 되면 정말 겸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란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전혀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비록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뻔뻔스럽게 뽐내던 그 유대인들만큼은 아닐지라도 믿는 형제를 대할 때나 세상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러한 정신으로 대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의견을 발표할 때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남의 실수를 지적할 때 외적으로 세리처럼 겸손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하나님이여 감사나이다 다른 사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나이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음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의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흔히 많은 경우 뉘우치는 것, 회개하는 것을 곧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로 자신이 속박받고 있는 바로 그 죄의 속박 때문에 겸손해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겸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겸손해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를 지으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 얼굴이 덜 낯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은 인간들의 죄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보좌를 정하심으로써 우리의 혈육이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경험,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곳에 자기 자아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배이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으니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로 했습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자기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던 그 은혜, 사도 바울이 매 순간 필요로 했던 그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바울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은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다할 수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게 했던 바로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도록 부여하게 했던 바로 그 은혜,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겸손이었습니다. 이 겸손은 과거에도 죄를 범했고 또 지금도 늘 죄를 범할 위기 속에 위험성 속에 있다는 자기의 처지를 알고 반성케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바로 죄인이 가져야 될 그런 본성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고 어떻게 죄를 도말해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고 빛이 더 밝으면 밝을수록 죄인이라는 의식도 더 강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진실로 겸손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 어떠한 죄인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그런 죄의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죄의식은 죄가 아니고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참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를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애써 노력함으로 겸손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아직도 친절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참음과 같은 그런 겸손한 심령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자기 반성 중에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아직 나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그 자아중심주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죄를 정죄하는 율법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참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사랑에 충만한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오직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바로 그러한 죄인입니다. 결코 이러한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께 점령된 그러한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참 믿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이번에 새롭게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무가치한 자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지극한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전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의지하는 그런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 주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뜻만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은 비록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신기하게도 혈육에 가담해서 우리의 혈기를 대해줍니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그런 것을 거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와 그 나라의 은혜를 깨닫고 이해하게 하는 그런 기관이고 감각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영광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영광과 존귀만을 추구하고 명예만을 추구한다면, 열심히 그것을 또 보존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만이 믿음과 하나 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의 그 정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행동,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매일매일 사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에 동참해서 연합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서 언제나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럴 때 이런 칭찬을 들은 이 어머니는 자기를 개에게 비유하는 그런 말을 듣고도 올소이다 주여,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겸손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과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물리치게 만드는 것은 오직 겸손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도 피상적이고 또 냄비같이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고 혹시 넘어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의 편만에 있는 우리 자신의 교만과 그리고 육신에 속한 나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모든 교만과 육신의 생각을 꺼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품격을 말합니다. 이런 절대적이고 끊임없는 그런 겸손만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일과 그리고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근본적인 성격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아에 대한 죽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겸손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서만 겸손이 그 극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역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을 개척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 것을 증명해 주셨던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이 죽음의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죽음으로 증명하셨고, 정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쓴 잔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분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그것을 완전히 버리심으로써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을 유혹했던 죄악은 물러갔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를 자아에 대해서 죽는 데까지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얼마나 바쳤는지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새 성품의 풍성한 탄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무력한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스스로는 스스로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는 그 무능력함을 통렬하게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뭔지만 또 못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반성하고 새겨보아야 됩니다. 온유와 참음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굴욕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 때 오히려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낮추려고 할 때 그런 기회를 만날 때마다 이 기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겸허한 태도를 보실 때 겸손한 태도를 보실 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겸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가장 좋은 기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받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위한 준비로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되는 것을 종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때이고 또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단번에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그 능력을 역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추구하고 연습함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심령의 눈은 떠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소망은 높아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활력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하게 될 때 이 성령은 충만한 권세로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혈육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겸손으로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삶 그것을 마치 나의 삶과 나의 죽음으로 선포하고 활용하십시오. 자아와 자아의 능력에서 해방된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무덤,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맡겼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십시오. 매일 온전히 아무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음부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우리를 뉘우쳐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매일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워질 것입니다. 즐겁고 정답고 화평하고 행복한 그 겸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의 표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참 행복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지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를 겸손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간구가 뭐였겠습니까?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그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가시야말로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라는 것. 연약하고 겸손한 중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이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고통에서 노연하기를 구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자리 바로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능력과 기쁨의 자리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실들을 간과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불행으로 여기고 거기서 노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진정으로 정말 겸손해지는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겸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때때로 간절히 겸손해지기를 간구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내심 깊은 곳에는 자기를 실제로 겸손하게 해줄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바라면서 간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직도 정말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겸손은 우리의 기쁨이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직도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백을 감히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과연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물론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런 지경까지 인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을 그렇게 겸손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자아를 내어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면 자기 자신은 육신을 따라 구하는 모든 욕심을 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충만히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충만히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굴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도 없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겸손만을 모든 은혜의 최고로 삼게 해주십니다.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감격적인 헌신과 뜨거운 열심과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다고 해도 주님의 특별하신 손이 이것을 절제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이 부지불식간에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작용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최고의 거룩한 그 겸손은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오직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내주하심만으로서 우리는 이 겸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고 반성해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비방과 궁핍과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모든 비난과 시비와 친구나 원수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 해방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오직 이때야말로 예수님이 나의 모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 우리를 향한 어떠한 비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모두이고 일편단심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하는 이것, 그리고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정말 참 은혜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행복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교만의 위험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섭기도 하고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으로 받은 은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의 겸손의 창시자이십니다. 우리의 겸손을 그분의 원하시는 우리의 겸손을 그분은 원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면 그 은혜로 충분하다는 사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도록 합시다. 그 연약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겸손을 지속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이 겸손을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극한 겸손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참 행복과 기쁨의 비결임을 우리는 배워나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 우리는 자아를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자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만 모셔야 하는 하나의 빈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에 하나님만 모시는 빈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내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아가 주장하는 모든 소욕과 행위는 잠시 잠깐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겸손 때문입니다. 이 겸손은 사실상 우리의 본질과 성격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신앙적인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겸손이고
겸손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끝없이 낮추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무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의 길도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읍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뭐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겸손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또 그분의 제자인 우리의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감정은 진실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금석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옵소서.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겸손, 그것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이 겸손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